네, 그러면 바로 우리 박재영 차장님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도 우리 시장은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 1%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은 1.5%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이 네. 조금 요새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도 사실 시장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어제랑은 좀 반대 흐름이었는데 어제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 어떻게 전쟁이 난다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냐 뭐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팔았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환율이 8원 이상 상승하면서 8원? 네. 8원 70전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200원 거의 목전까지 갔거든요. 1199원 80전까지 올라가서 네. 장중에는 그런 공포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홍콩 증시도 오늘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오늘 출발은 그다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출발했는데요. 상승하고 이제 장이 쭉쭉쭉쭉쭉 계속 밀렸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약간의 이제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제 16일 날 붙을 것이다. 네. 뭐 이런 하루 전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장중에는 혹시나 모를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은 장 이제 끝날 때까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거기다가 뭐 사실 실적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 부분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하락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네, 실적이 좀 이런저런 악재도 있긴 하지만 결국 본질은 실적이다. 그렇죠. 결국은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뭐 진짜 한판 붙는다. 뭐 그렇게 가정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았었고 그렇다 한들 뭐 전 세계 뭐 세계 대전 이렇게 가지 않고 국지전으로 끝나면 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건데 진짜 문제는 뭐 긴축한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종목들의 좀 주가 움직임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지표 중에 이제 수출입 물가, 1월 달 수출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수출 물가보다. 음흠. 그리고 수출 물가 중에 반도체 수출 물가는 오히려 10%나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반도체 쪽이 많이 안 좋으면서 코스닥이 영향을 좀 받았어요. 코스닥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반도체가 많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도 많고 오늘 또 특징적이었던 게 시장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코로나가 끝난 걸로 시장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늘 다 박살났습니다. 이제 뭐 4차 백신 일반 국민 대상으로 4차 백신 그 계획이 없다라는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만들고 있는데 네. 뒤늦게 이거 출시해서 이거 어디 쓰냐. 뭐 그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진단 키트. 네네. 지금 진단 키트 가격을 보니까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간이 진단 키트. 네네. 가격은 어마무시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5만 원, 5만 명씩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그래서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늘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점 그런 점들이 오늘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 정도. 그리고 아마 내일 시장이 조금 뭐 기대가 더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면 아무래도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전세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뭐 유가도 좀 아마 안정이 될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운다 그래서 유가도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게 물가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으니까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수급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나 뭐 특징 섹터들 가운데 특히 KCC가 뭐 많이 급락했습니까? 오늘 20%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KCC가 이거는 실적이 이제 본 실적이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가 있었습니다. 요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이런 공시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이 30% 이상 이제 변하거나 네. 손익구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30% 이상 변하거나 흑자전환, 적자전환 한 기업들은 기결사 내는 본 실적은 6주 전, 네. 별도 실적은 4주 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음흠. 주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지금 3월 말에서 4주 전이면 3월 초까지는 이런 공시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적이 아주 좋거나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이 이런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KCC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원래는 도료 만든 회사인데 네, 네, 네. 실리콘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실리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뭐 좋아진다라고 효과가 한번 확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실리콘 쪽 사업이 실적이 별로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모멘티브의 전기 보수가 있었고요. 으흠. 원재료 가격 상승, 그다음에 물류비 증가,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도료 만드는 회사니까 도료도 화학 제품 아닙니까? 네. 원재료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도료의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돼서 컨센 대비해서 이익이 반토막 났거든요. 영업이익이. 네. 예상치가 680억 나올 거라고 죄송합니다. 컨센서스가 이제 1,400억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680억뿐이 안 나왔어요. 실적이 한 반도 안 냈네요. 네. 네.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순이익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게 사실 본 실적이 나와야 정확한 게 나오는데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이게 KCC가 주식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지분을 9.1%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 KCC가 갖고 있는 타사의 주식들. 네네. 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6.6%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손이 나는 거예요? 네, 평가손 때문에 평가손실을 반영해서 반영을 4분기에 해버려서 적자전환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단기 유가증권으로 분류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면 팔 수 있는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장기 보유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매 기마다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면 이익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회사가 만약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회사가 조금 마음대로 뭐 실적을 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 실적이 나와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네. 지금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주가 좀 급락을 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우리 여미사님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 마치면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뭐 한다 국장 마치면 좋은 얘기가 나와서 막 우리 시장만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대도 있습니다. 장 마치고 시간에 실적 발표하는 게 실적 엉망이 나오면 또 시간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다음날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겠죠. 오늘 시간으로 NC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매출이 2조 3천억 원이었고요. 매출은 뭐 요새 대부분 다 그저 그렇게 잘 나와요. 예상치만큼.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실적이고요. 영업이익은 3,752억이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4%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NC가요? 네. 아이고. 이게 4분기로만 보더라도 4분기 영업이익이 1,095억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2,060억이었거든요. 컨센서스의 뭐 절반뿐이 안 되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손익구도 변경 요인으로는 인건비랑 마케팅비 뭐 비용 상승. 네. 이게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딱 이랬었거든요. 실적이 엄청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뭐 신작 게임 3개나 나오니까 마케팅 비용 많이 썼어. 여기다가 이직들 많이 하니까 개발자들 이제 월급 올려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건비 많이 썼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공시를 했었는데 네, 올해도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시간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었던 크래프톤. 크래프톤도 뭐 영업이익 429억 나오면서 컨센 대비해서 이익이 뭐 한 20%뿐이 못 맞췄거든요. 네. 컨센 대비 마이너스 80% 어닝 쇼크가 나왔고
펄어비스는 실적은 좀 잘 나왔습니다. 펄어비스가 영업이익이 257억 나왔는데요. 컨센 대비해서는 서프라이즈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모바일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아. 공시를 하면서 역시 마이너스네요. 네, 실적이 게임주들 중심으로 최근에 나오는 실적들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이게 또 그 다음날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으로 네. 좋지 않았었다. 네. 비교적 그래도 펄어비스가 좀 선방은 했네요. 그 실적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선. 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건가 이거는? 컨센 대비해서 잘 나왔으니까 좋다고 네.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중국 출시한다, 검은 사막 중국 출시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꽤 올랐었거든요. 근데 뭐 막판에는 후루룩 빠지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네, 네, 그렇게 네. 좀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거 뭐 주가가 지키지 못하니까 굉장히 자. 좀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주는 아까 뭐 좀 괜찮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쪽입니까 주로? 일단 여기 돌아가면서 좋거든요. 네. 최근 가장 뭐 ETF 중에 최근 가장 최근 수익률이 좋은 게 여행 레저 ETF. 뭐 타이거 여행 레저 ETF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주가 빠질 때도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쪽이 주가가 굉장히 좋아서 처음에 시작은 리오프닝이 뭐 항공주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의류나 음식료 뭐 최근에 주류업종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네. 술값 올린다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그런 쪽들은 살짝 쉬었는데 풍국주정이나 무학 이런 데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도 이제 소주값이 뭐 처음처럼이나 참이슬이 올리면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유는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7.8% 네. 첫 인상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뭐 소주야 주정에 물 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물만 타진 않았겠죠. 아 뭐 양념 취하지 않 양념 넣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주정에 그래도 뭐 이렇게 감미료 같은 거 좀 넣고 그러진 않나요? 그러면 소주 맛이 이상해져서 안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요새는 뭐 그런 건 있잖아요. 그 막 빠삐꼬 소주. 그게 뭐예요? 빠삐꼬 소주도. 그런 게 있어요. 편의점 가보면 그 뭐죠? 옛날 그 빠삐꼬 쭈쭈가? 네. 그런 맛이 나는 소주. 아. 그런 거야 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겠지만 소주에는 그냥 뭐 주정에 물탄 건데. 아 그래요? 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오늘 무학이나 풍국주정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장 중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제주 맥주 같은 그런 쪽들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 맥주. 네. 이게 맥주 가격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게요. 네. 4월에 주세가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2.49% 네. 주세가 인상돼서 맥주도 사실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뭐 메가, 홉, 쌀, 뭐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런 거 생산을 많이 하고.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러시아가 지금 세계 알루미늄 생산 2위 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톤당 알루미늄이 3,300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전고점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 캔 가격 올라가고 뭐 메가 가격 올라가고 하면서 맥주 가격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런 쪽이 좀 좋았고요. 네. 화장품. 화장품도 최근 좋고. 이게 막 순환매를 돌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오늘 화장품 주들이 네. 대거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 그래서 리오프닝 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네. 하루였습니다. 참고로 소주에 감미료가 당연히 들어간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겠죠. 주정이 어차피 같은 비슷한 주정을 쓸 것 네. 같고 그죠. 또 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물도 네. 좀 뭐 다를 수 있겠고 거기 이제 뭐 예전에 아스파탐 뭐 이런 것도 좀 넣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요즘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넣어야 그래도 소주에 이렇게 마시면서 약간 좀 약간 오늘 왜 이렇게 소주가 달아 뭐 이런 느낌이 날 때 뭐 단맛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술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소주를 거의 안 마셔가지고 위스키 아. 가격도 오른답니다. 아, 위스키 가격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시네. 두 분 다 술을 안 드시니까 네, 지금 뭐 지금 인구의 절반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요? 술값이 오르니까요. 아, 술값 오르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술값만 오른 게 아니라 아, 다 오르죠 사실. 저 오늘 또
그 보니까 피자 가격도 지금 올린다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음식료가 다 올라 다 올라. 원가 부담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다 올리는 분위기 같아. 아, 그 위스키 요즘 젊은 분들이 진짜 많이 먹어요. 에이. 젊은 분들이 그 위스키 바 같은데도 예. 네, 그래서 한 잔에 막 2-3만 원씩 하는데도 그럼 척척 드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위스키 맛에 한번 또 빠지면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무슨 뭐죠? 싱글 몰트 뭐 어쩌고 뭐 이런 이런 해 갖고 하여튼 엄청 드시더라고. 예. 네, 그 위스키 얼마 전에 그 제가 그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신 거 봤는데 네. 예, 위스키에 대해서. 아. 예. 발베니? 예, 예. 네.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먹어 자꾸 먹어 보라는데.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잘 못 먹는데. 뭐 하여튼 위스키라든지 꼬냑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독주라고 해야 되나 좀 비싼 술에 대한 그러니까 맨날 이제 맥주 소주 요거 이제 우리가 많이 빠져 있다가 젊은 분들이 조금 맛을 좀 찾는 혹은 좀 고급화된 술 쪽으로 많이 진출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복 소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명품 소비가 작년 이제 신세계백화점 매출을 보니까 명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여행 안 가고 돈이 좀 남다 보니까 골프도 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위스키도 먹고 뭐 그런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출입 물가 요것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네. 오늘 1월 수출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수입 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전년 전월 대비 4.1% 상승을 했고요. 이게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상승을 한 거고요. 뭐 이거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유가, 원유 가격이 15% 급등했고요. 쇠고기가 8.9%, 농축수산물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코로나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거고요. 이제 수출 물가는 1.4% 상승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가격은 올라가고 파는 가격은 조금 덜 올라가니까. 아, 수입은 4.1%. 네. 수출은 1.3%. 네. 원가 부담을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네. 이 수출 물가에서 가장 좀 눈여겨 볼 만한 게 뭐 당연히 이제 수출 물가는 석유 제품이 제일 많이 올랐겠죠. 12.3% 올랐는데 D램 가격이 10.1%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D램 수출 보면 수출은 잘 됐거든요, 반도체. 그런데 가격은 떨어졌다.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 되기도 해요. 네. 계속 떨어지면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유독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좀 오른 것도 있지만 네네네. 하이닉스가 오른 이유는 낸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른 거였거든요.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나 삼성 쪽이 낸드 생산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게 하이닉스 아니냐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 네. D램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반도체 실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고요. 한국은행 담당자는 이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입 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2월 달에도 상승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스키 얘기하니까 뭐 옛날 위스키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포트부터 뭐 딤플 쭉쭉 나오고 있는데 뭐 참고로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캡틴 퀸은 다음 날 디쿠시 없죠. 숙취가 없대요. 네. 네. 다음 날 못 일어나서 아예 숙취라는 게 없고 그 다음 날 있답니다. 그 다음 날. 네, 다 다음 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음 날 못 일어나기 때문에. 네, 숙취라는 게 없대요. 네. 캡틴 퀸은. 아, 캡틴 퀸 안 드셨군요. 대학 다닐 때. 아, 그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MT 가면 항상 네. 선배들이 양주라고 가져오잖아요. 예. 네. 네. 그게 캡틴 퀸였죠. 그렇죠. 나폴레옹 그려져 있는 거 나폴레옹인가? 그건 나폴레옹이죠. 아, 그건 나폴레옹이고. 네. 캡틴 퀸. 예. 네. 하여튼 그 두 저 네. 양주가 이제 쌍두 마차였죠. 캡틴 퀸이랑 그렇죠. 나폴레옹. 네. 네. 하여튼 나폴레옹 넣으시면 나폴레옹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뒤끝이 없고. 뒤끝이 없고. 네. 네. 두개골이 아주 깔끔하게 분해되는 두술 추억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박정희 사장님 무슨 술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소주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소주? 네. 소주. 아. 그냥 소주. 무슨 막 이렇게 진한 소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맛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독도인가 하는 술을 뭐 마셔봤는데 아, 소주인데 독도요? 좀 프리미엄 소주 같은 건가 봐요. 아, 아 그런 거 요새 많죠. 뭐 화유 비슷한 친구들? 네. 증류 아, 소주. 그 맛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전 그냥 소주. 아, 그렇습니까? 네. 역시 좀 네 저렴한 네, 저렴한 입맛 비싼 거 안 좋아합니다. 그건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저도 아무리 그 좋은 라면 나와도 네. 진라면, 진라면 이게 제일 맛있어요. 네, 진라면. 자 우리 박재형 차장님과 함께 오늘 끝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술 얘기까지 네, 나눠봤습니다. 박재형 차장님 건강하시고 네. 목요일에 또 오시나요? 아니 이번에 금요일날 옵니다. 아 금요일에 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